동네 뒷산인데 아유 그냥 없는 자궁이 답답해갖고 바람 쐬러 가는 게 지금 그냥 무작정 총도 하나 있고 이거 차면 그냥 어? 중독 있잖아 영화 중독 응? 어? 만 원 주고 샀어 이거 만 원밖에 없는데 응? 재밌어 이렇게 이거 쏠라고 온 거야 산에 총하고의 어떤 인연을 떨치지는 못하네 나는 여기 군부대도 있고 맞짱 한번 까도 되고 뭐 응? 이런 높이의 산이 이게 엉금 사람 잡거든? 내가 한라산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4시간 반 걸렸어. 한라산에 지리산 제주도에 사는 애들이 나 거기 무슨 절 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내려와가지고 야 빨리 데리러 와 그랬더니 이제 정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더라고. 내려왔는데 그랬더니 예? 예 무슨 얘기래요? 지금 이제 올라가실 시간인데 그래서 백록담에서 찍은 거 보이지도 않는 비바람에 막 그날 비 왔거든. 난 처음 올라갔으니까 백록담을 그 사진 보내주니까 내가 기겁을 하더만 몇 시간 만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더니 근데 이런 저런 경사가 죽여. 저게 사람 은근히 잡거든. 내가 무슨 동산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 도전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냥 막 걷고 싶은 거 걷는데 맨땅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힘든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갔던 기업 중에 아껴 들어가는 산 치악산 거기 상계동 우리 내가 좋아하는 또 행동대장 재일 형님 모시고 그 전날 원주에서 마라톤 뛰고 마라톤 입문시키고 21km짜리 하프 2시간 안에 뛰게 만들고 들어오셨고 나는 카메라 들고 21km를 뛰었고 셀카를 맨 마지막에 1분 가지고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형님 좀 빠르게 스포트 하시죠 그랬더니 아 이렇게 셀카 들고 뛰면서 야 씨발 나 못 뛰겠어 너 혼자 가 이런 참 그 형님 참 그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랬던 분이 그냥 거기서 막말을 쏟아부어서 어쩌고한 얘기고 자, 치악산을 뛰셔 들어오는 날 그 전날 마라톤 뛰기 전날 1시간 10분인가 20분 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더니 둘이서 자빠지고 승부욕이 걸려갖고 둘이 보이지 않게 아이고 웃기지도 않았네 그날 치악산 그리고 산은 몇 군데 본 적이 없어요 공을 들이던 정성을 들이던 내가 잘 되기보다도 코로나가 일단 멈추는 거에 내 기원을 한다 어? 코로나 스톱에 근데 코로나 스톱 안 될 모양인데 이거 안 쓰는 거 보니까 이씨 큰일 난다 코로나 안 되는 길은 돌아가야지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코로나 아웃 때라 이렇게 좀 높잖아 탑이잖아 이거 여기로 갈 것 같은데? 요거 중심 잡아야 되네. 요거 잡아서 걸어줘야 돼. 요걸로 안 되고. 오케이. 2,000배 한번 갈까요, 여기서도? 코로나 다 아웃 시켜달라고 했다. 여기가 무슨 산인지 모르겠네. 동네 뒷산인데 은근히 사람 죽이네요. 이 산. 땀도 나고 바람 엄청 부는데 군부대 있어갖고 시터 날라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아까 땡땡거리고 그냥 날라와봤지. 저기 지나와봤지. 파워에이드 이거 언제든 운동하고 먹으면 이게 참 맛있어.
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. 아, 나도 죽겠고 그것 때문에. 코로나 퇴치 아니 코로나 퇴진 아니고 코로나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운을 담아서 여기 내가 혼자 왔는데 진심으로 나라가 다 혼란스럽고 가족들이 다 힘들고 그러니까 이웃사촌들도 힘들고 그냥 내 마음을 염원을 담아서 진짜 여기 왔어. 방송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염원을 담아서 이제 코로나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.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 염원을 담아서 여기 올라왔어. 혼자 듣자네. 아까 불탑에 기운 내고 진심으로 좋다. 근데 좋은데 춥기도 하고 바람 많이 불어서 몸? 아유 땀도 많이 났고. 어! 진달래 폈다! 진달래 여기 저기 안 보이면 에디터가 저기 안 보이면 마음이 이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꽃일 거야. 저건 마음 좀 씻고 오라고. 저 사람 내게 오지 마라 하고